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증시랑한테 증시랑에게 네 번째 보내는 편지죠. 세독 대석호사 온 편지를 온 글을 자세히 읽어보고자 내지 사유 가운데 무시 간단하여 사유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네 가지 유 가운데 간단할 때가 없어서 공부를 간단 없이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서 공용어 뺏긴 바가 되지 않고 공용이란 말은 공물을 말하는 거죠. 이 공용 발음이 용자요. 이 용자나 같은 거예요. 잡자도 되고 공용은 바로 공물을 말한 거예요. 대신에게 법을 배우는 증시랑이 벼슬아치니까 벼슬아치기 때문에 벼슬아치로서 관공서에 일본은 그게 공용이요. 공무. 공무에 바뀐 바가 안 된다면 비록 벼슬아치로서 벼슬 공무가 많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공부를 제대로 한다 이거요. 급류 가운데 항상 스스로 냉성하여 급류랑은 급하게 흐르는 물도 세차게 흐를 때가 더 물이 힘을 바라죠. 그와 같이 세상 복잡한 사회가 급류라요. 평온할 때는 급류가 아니고 어려운 그런 역경이나 어려운 환경도 여기서 말하는 급류라. 어려운 그런 관직 생활을 하고 공무가 많고 여러 가지 그 속세에서 잡다한 일이 많은데 거기에 뺏기지 않고서 그러한 급류에서도 그러한 속에서도 그 말은 항상 스스로 맹성하여 맹렬히 아주 용맹스럽게 살펴서 공부를 해서 잠옷 방일하지 않고 마음을 방탕하지 않는다 말이야. 보신이 더욱 오래되어도 더욱 견고하니 그까지가 이제 내서에 대한 징시랑 편지에 말했던 내용이라요. 거기까지는 징시랑이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더욱 견고함을 이해 알았다. 내지라는 두 글자를 거기다 해석을 하지요. 그러니 심협 비회로다. 심이 비회의 밧도다. 어려운 생각이라는 것은 대예스님 자기 자신을 겸손해서 자기 생각을 비회라고 했죠. 대의 생각이요. 비회는 마지렵자 심이 대의 나의 비회의 밧도다. 그러나 세간의 진로는 불과 같이 치연하거니 어느 때 이 마치리요. 속세의 번외 같은 것은 불같이 삼계가 화태가니 불과 같이 치연하거니 어느 때 끝날 때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불과 같이 치열한 세간의 진로가 복잡한 그 바로 시끄러운 속에 있어서 시끄럽다는 것이 바로 세간 진로가 복잡한 그 속에서 공부를 해라만 요즘 공부 주기포단의 일을 시로금 망각하지 아니할 것이 주기포단은 방색이죠. 좌선할 때 앉아있는 그 좌선하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해도 늘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요즘 공부 육조 같으니 유마거사 같으니 전부 다 요즘 공부를 강조했죠. 대스님도 요즘 공부를 주로 강조를 했어요. 시끄러운 속에 공부를 하는 거 요즘 공부가 바로 급류 중에 공부하는 거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거요. 만약에 시끄러운 속에 힘을 얻지 못하면 문든 고요한 가운데 일찍이 있어서 공부를 짓지 못한 것과 같이 일반일 것이다. 시끄러운 속에 등력이 안 된다면 고요한 속에 공부를 하지 못한 거나 똑같다면, 고요한 속에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시끄러운 속에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시끄러운 것은 외경이지 자기하고 상관은 없잖아. 내심하고는 받아보니 성혼이 편지를 받아보니 유 전련이 박잡아야 근수은 자보지 탄이라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지. 편지 가운데 앞에 인연이 목전의 여러가지 사연이 복잡해서 복잡이 박잡이라 여러가지 얽히고 설키는 얼룩말처럼 얼룩말의 색깔이 여러가지로 있죠. 얼룩말 박자지요. 그런 것이 있어서 금생에 이런 과보를 받은 탄식이 있다 하니 과거 전생에 잘못해가지고 금생에 이런 과보를 받았다 말. 징실하니 자기 신세한탄 한 말을 아마 편지 속에도 썼겠지. 어찌다 참 이렇게 어련히 이렇게 되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그 속세에 묻혀가지고 복잡한 사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런 말을 했길래 지금 대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밑에 말은 독불감 문명이로다. 홀로 독이라는 대 자기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나는 감히 그러한 말을 듣지 못하겠도다. 징실하니 그런 말 한 것은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못 듣겠다는 말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예? 전년이 박잡해서 금생에 이런 과보를 받았다는 그거는 말은 나에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내가 들을 수가 없다. 명자는 징실한 말을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명령을 감히 들을 수 없다. 불감 문명이라는 이 말은 맹자에도 나와요. 맹자 책에도. 그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할 경우에 불감 문명이라는 말을 해요. 나라 임금이 맹자고 오라고 해도 맹자가 가기 싫으면 불감 문명이라고 이렇게 해요. 나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불감 문명이라고. 어떤 사람이 뭐라 뭐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 듣기 싫어 나는 못 듣겠어 할 때 불감 문명이라. 약동 찬염하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동하면 곧 도의 장애라면 과거 전생에 의견이 복잡해가지고 금생에 이런 과보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발동하면 그 생각은 도에 도움되지 않는다면 도를 장애함이니라. 고덕이 말씀하시기를 수료인득성하면 무의영무라 하시며 흐름을 따라서 성을 알아 얻으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다 하며 거기에 나오죠. 항릉나 존자의 스승 바라나 존자가 말씀하신 법문이라요. 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26페이지 잔줄 사기에 보면은 전등록에 나온 22조 바라나 존자 제자가 항릉나요. 항릉나는 23조지요. 6조보다 훨씬 이견이죠. 항릉나 존자에게 500학설이 들 따라다니니까 과거 전생 인연이 어떻게 되어서 제가 가는 곳마다 500명 하지 따라다니냐고 물었지 않아요. 오대산에 가면 하기, 오대산에 따라오고, 가야산에 가면
그 하기 또 가야산에 따라서 따라오 그래요. 중국에 이제 호남에 가든지 또는 호북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중국이 아니라 이분은 인도 아니요 지금. 어? 인도에 가는 곳마다 이 학들이 따라오니까 그 사실을 스승한테 물으니까 스승이신 마라나 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과거 전생에 내가 비구가 되어서 용궁에 가서 공양도 받고 다른 데 가서 공양을 받는데 500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 공양을 받을 만한 복력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가서 공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평해요. 평소에 스님이 설법할 때는 법에 평등한 사람은 음식에도 음식 공양에도 평등하다고 하시면서 공양 청량한 당신 혼자만 받고 저희들한테는 왜 공양을 먹도록 안 하십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강릉나가 이제 그 자기 제자들한테 이제 공양을 같이 받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제 500 제자는 시은을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그 공부가 좀 별도였기 때문에 죽어서 축생이 된 거라 학이 되었다만 축생이 되었어도 고상한 학이 되었죠. 돼지나 뭐 그런 것이 안 되었고 그래가지고 그 따라다닌 거란 말이야. 과거 전생에 스승과 제자의 인연 때문에 그래서 황릉나 묵기를 그러면 저 업보를 어떻게 하면 해탈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법문을 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법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심숙 만경전하니 마음이 만경을 따라 굴러가니 절차의 실력유라. 그 다음에 뒤에 나왔잖아요. 마음이 굴러가는 그 유전하는 곳에도 깊은 그런 진리가 그대로 있다 이거요. 그 다음 것이 이거요. 그 흘러가는 것을 따라서 유전하는 그 자리에 따라서 본래의 진성을 얻게 되면 진성을 깨달아 얻게 되면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다고 그런 이제 설법을 하셨죠. 그 말을 듣고 학들이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해탈했어요. 학이 날아가고는 그 다음으로는 안 와. 학들이 다 인도 완성 했겠지 이제. 그랬다는 그 말이요. 고덕은 말아놔준자 정명이 유마거사가 말씀하시기를 비유컨대 고원 육지에는 연꽃이 나지 않고 높은 언덕이나 육지에는 연꽃이 나지를 않고 비습, 낫꽃, 축축한 진흙강에서 이에 이 꽃이 난다 했으며 노호가 이르시되 이 꽃은 연꽃이요? 연꽃은 더러운 탁한 물에 난다만 그러니까 속세가 더러운 탁한 속에 속세에서 도를 이루게 되면은 연꽃과 같다는 것을 비유한 거죠. 노호란 말은 부처님을 노호라 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죠. 원칙은 화엄경에 직접 설법은 부처님 설법이 아니죠. 다른 보살이 설법을 했죠. 그러나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그 법문을 다 부처님으로 말하죠. 부처님을 노호라고 해요. 노호라고도 하고 또는 황면 노자라고도 하고 이게 다 부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노호라고도 하고 얼굴이 누런 노자 중국에 노자장자 있죠. 그런 노자 늙은 분이지 노인 노고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
본문이 이거요. 법성계. 진여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해서. 자성은 불변하뇨. 불변의 그 재성을 지키지 않고 수연을 하거든. 불변 수연하는 거. 불수자성 수연성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수자성 수연성취 일체사건이요. 이걸 줄여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표현한 거요. 인연 따라서 일체사법을 성취한다 말. 불변만 자성 불변만을 고수하면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죠. 자성 불변. 묘용을 해야 되죠. 묘용이 수연이죠. 불변 수연. 진여에는 불변과 수연이 있잖아요. 자성은 불변이고 묘용은 수연이죠. 그 자성 불변하는 자성을 지키지 않고 수연을 한다 말이에요. 진성은 마음은 진여는 그래가지고 일체 모든 일을 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요. 그게 묘가 있는 거죠. 진여 묘용이 수연을 하죠. 이 말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은 일체 사법이 내나 출세간법만 일체 사법이 아니라 세간법도 일체 사법이거든. 그대가 속세에서 세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 속에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진여에서 일체 사법을 이루는 그런 도니까 나쁘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말씀하시기를 화엄경에서 인연 따라 부감하여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중생을 제도할 때 부처님이 중생의 인연을 따라서 부감을 해줘. 부감이란 말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중생 쪽에 달아가서 감응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모두 다 두루 하나만. 중생의 인연을 따라서 중생을 제도해서 한 중생도 빼놓지 않고 모두 일체 중생에게 다 투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없을 밑자로 봐요. 그러나 항상 이 보리자에 처한다 하시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우주법계에 다 우주를 휩쓸고 중생을 수연부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보리자는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보리수 나무 밑에 그 자리에 앉더라고 해요. 화엄경은 그게 특수하잖아요. 앉더라고 인도에서 성불하신 보리수 나무 밑을 앉더라고 도리천에 올라가고 야마천에 올라가고 파락천에 올라가고 타와자재천에 올라가서 설법했죠. 그게 이제 다른 경전하고는 달라요. 화엄경이. 다른 경전에는 법화경 연설할 때는 영축산에 가셔서 했고 영엄경 연설할 때는 사일국에 가서 했잖아요. 금강경이나 그랬지만은 화엄경은 그 보리자를 안 떠나고 여러 인간 천상 여러 곳에 가서 설법했거든. 그것은 그 진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비록 수연을 하되 불변의 그 자리에서 수연을 하는 거야. 불변하면서 불변은 보리자라면 보리자를 떠나지 않고 우주 법계에 두루두루 휩쓸고 인연을 따라서 부감하는 거 그것은 이제 수연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불변에서 늘 수연을 하지 불변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수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 어찌 사람을 속임이리요. 부처님은 그 말씀이 사람 속이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진실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대가 만약에 고요한 곳으로서 오름을 삼고 시끄러운 곳으로서 좋지 못한 그름으로 여긴다면 그건 맞지 않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곧 세간상을 파괴하고 실상을 구하는 것이며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이다.
세간당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출세간의 그 실상을 구하는 계기 된다면 그런 법은 없죠. 세간상이 상주라. 시법이 주법이어야 세간상이 상주라. 법화경에 바로 세간법이 출세간법이라고 밝혔죠. 법화경에 이 말이 나오죠. 화산은 가끔 빠져. 빠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늘 빠져. 자기 선생이 법화경이고 법화경을 소위경제로는 하고 공부하는 법화경 말을 들을 수도 없어. 선근이 박약해서 그래요. 이 기회가 늘어놓은 것이 아닌데 법화경을 굉장히 좋아하고 법화경 독송하면서도 여기 늘 빠지니 말이야. 법화경 정말 알맹이를 열어서 말할 건데 핵심은 그 알맹이 뭘 줄 모르고 맨 껍데기만 늘 붙어가지고 다람쥐가 먹고 난 찌꺼기 하듯이 이 법은 법의 위치에 주여서 세간상이 상주라. 세간법이 바로 출세간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법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한 말이야. 그래서 육조 단경에는 육조 스님이 불법이 재세간하니 불법이 세간에 있으니 분리 세간각에다 세간을 떠나서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 이세 벽보리 하면 세상을 떠나서 보리를 찾으려고 하면 흡사 구체각이라 흡사 토끼뿔을 구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 말씀과 같은 말이죠.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합니다. 생멸 그대로가 바로 그러니까 문명실성이 직불성이고 하나공신이 직법신이지 생멸을 떠나가지고 정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단 말이죠.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할 때 바로 조의 힘을 붙일 것이니 매견이 갑자기 시끄러운 속에서 고요할 때의 소식을 쳐 뒤쳐버리면 번복하면 시끄러운 속에서도 고요할 때의 공부보다 더 이상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도달할 경우에 그때의 힘은 그 힘은 주기포단 위에보다 나은 것이 천만배 천만억배보다 나을 것이다. 시끄러운 속에서 힘을 얻으면 고요한 속에서 공부한 그것보다 천만억 배 더 힘이 강하단 말이야.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예. 다 되었어요? 그만하죠.